저는 뭐가 안 켜진다. 조립을 이제 막 한 거예요? 예. 조립을 처음 해봤는데 이게. 네. 누가 했어요? 셋이? 네. 아, 혼자. 혼자. 저희는 이제 정의성은 떠나갔다. 정의성은 떠나갔다. 이제 바뀌어야 된다. 설치 제대로 했는지도 아직 잘 몰라. 네. 한번 켜볼까요? 진짜 안 켜지나? 그래서 켜지는 거 아니야? 아니, 켜진 다행이지. 안 켜지네, 진짜. 안 켜지는 건 맞네요. 거기까지 맞춰. 네가 파워 테스트까지 해볼게. 파워 테스트는 해서 파워는 켜지는데. 파워 테스트를 어떻게 했어요? 스위치 한번 눌러볼래요? 어딨죠? 눌렀어요. 눌렀어요? 안 돼요? 나사를 왜 이거 꼈다가 이거 꼈다가 막 그랬어요? 이 나사 쓰면 왜 이렇게 나사 쓰시지? 나사도 다 없어져가지고. 아, 없어졌어요? 그냥 대충 맞는 걸로 했어요. 자면 연결한 건 없어 보이는데? 저희 원인을 모르겠어요. 이쪽에서는 자면 연결한 건 없어요. 아니 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안 켜지니까. 그거는 나중 문제고. 진짜 안 들어오네. 너무 의심스럽네요 지금. 약간 불안해졌네 지금. 저희가 결론 낸 건 메인보드 불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긴 했는데 말이 안 된다. 제대로 다 꽂았는데 뭔가 쇼트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조립하다가. 아, 그걸 여쭤보면 안 돼요. 아, 난 어디 수리점이나 어디 갔다 왔다고 하던데. 아, 제가 우리 사용자분들 햄버거 집 갔다 온것까지 제가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드 불량이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구입하신 곳에다가 AS 교환을 받을 수도 있고요. 초기 불량이니까. 이제 그렇지 않으려면 이제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입고를 해야 되죠. 제조사 서비스센터 입고하면 리퍼로 올 확률이 높죠. 리퍼라고 하면 수리된 제품. 예, 이제 공장에 수리대가 돼서 AS 교환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됐으면 판매처에서 얘기하면 해줄 거예요. 아, 2주 정도? 1주? 2주? 2주면 14일이잖아요. 네. 조금 애매하네. 보통 초기 불량 같은 경우에 업체들이 한 15일? 네. 아니 15일이다 그러면은 서비스 센터를 가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원래 결제일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난 몰라. 아니 어쨌든 월요일이나 맞다 해도 보드를 뜯어봐야겠네요 진짜. 아니. 파워 불량은 아니네. 파워는 지금 저희 거 지금 꽂아봤거든요. 네. 똑같아요. 파워는 저희 거로도 똑같고. 파워 그냥 이렇게 아예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원래 뭐, 보통 뭐 전원 꺼지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고 막 이러지 않아요? 조립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예. 보드 불량 났을 때도 이런 건데 있어요. 아예 전원 안 들어오는. 일단은 보드를 떼야 돼요. 떼서 예. 어차피 고객분도 AS를 받든지 교환을 받든지 뭘 하더라도 보드는 떼야 되니까. 예. 떼고 노드 테스트로 한번 봐야죠. CPU 상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CPU 상태라고 하면 소켓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실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거 좀 딱 넘어가지 않게 딱 잡고 있어볼래 학생? 네. 예. 그렇게 이렇게 영상을 찍게. 여기 보시면 학생 봐봐요. 이 핀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 예. 보이죠? 예. 핀이 하나 둘 세 개 같아요. 세 개가 옆으로 다 제껴졌어요. 아, 그렇네. 그죠? 이런 실수를 한다니까. 이거는 왜 하냐면 요거 꽂다 그런 거예요. 요거 꽂다 구멍에 딱 맞게 딱 각 잡고 딱 맞게 하고 툭 집어넣어야 되는데 몸이 한쪽으로 좀 쏠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밀려서 넘어간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일단 보드가 문제는 문제. 보드 때 뭐 실수한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AS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핀 판매점에서는 안 해줄 거고요. 네. 소비자 과실이니까 안 해줄 거고 센터에서 무상으로 해주냐 유상으로 해주냐 하거든요. 유상 수리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유상 수리하면 또 돈 들 거죠. 유상이니까 돈 내야죠. 돈. 많이 내겠네. 많이 내진 않을 것 같고요. 무상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또 새 제품이고 확실하다 또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메인보드 업체들이 상당히 깐깐하게 출시를 하기 때문에 스크래치 나고 PCB 좀 소켓 부분들 약간 색변하고 이런 것도 빠꾸 당했거든요. 저희 한번 AS 보냈다가 빠꾸 당했어요. 색상 변하고 이거는 규정상 안 된다 해가지고 빠꾸 당해서 그거는 보드를 새로 샀어요. 좀 QC를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파손된 거라서 AS가 될 거예요. 어, 완전 나왔구나. 그죠? 네. 저희도 조립할 때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들이에요. 다행히 소켓은 깨끗하네. 일단 소켓은 깨끗하고요. 난 소켓 볼라 그랬어요. 혹시나 핀이 휘었을까봐. 일단 소켓은 괜찮고. 이건 없어도 작동될 것 같아. 3.0. 그렇죠. 전면 USB 3.0 쓰냐 안 쓰냐니까. 자,
자, 이런 테스트 테스트를 해보죠. 3, 4시간 동안 기절. 네, 보드 불량이네요. 안 돼요, 안 돼. 안 들어요. 뭔가 쇼트가 나지 않았을까? 조립을 하면서 쇼트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초기 불량이 있었을 수도 있고. 네. 쇼트가 난다는 기준이 어떤 게 있죠? 말 그대로 쇼트죠. 순간적으로 뭐랄까 스파크처럼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닿거나 뭐 이런. 조립하면서 뭐 전원 연결한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 뭐 여러 가지. 초기 불량. 초기 불량 같아. 근데 이런 핀 같은 게 휘면 센터에서도 사용자가 뭔가 또 좀 잘못 만지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얘기해야죠. 뭐 이거야 그렇다 치고 안 들어요. 구입처에다 얘기하시거나 CS 이노베이션에 AS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보드 불량이 맞아요. 오늘은 안 되죠. 토요일은 영업 안 해요. 농산들 토요일 다 쉬어요. 그냥. 아마 CS 이노베이션이면은 판매자나 얘기하셔도 나도 근데 이제 시간 없어. 아마 불량 확인서 떼가지고 달라고 할 거예요. CS 이노베이션을 한번 거쳐야 되지 않을까? 구매 영수증 가지고. 영수증 있어. 구매 영수증 아마 가져오라고 할 거예요. 구매 영수증 그 출력하단 하셔가지고요. AS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직접 가실 수 있으시면 가시면 좀 빠르고, 택배로 하시면은 시간은 조금 걸린다고 봐야죠. 택배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일처리 해야 되고, 만약에 교환을 받을 거면 이것 때문에 판매점에서 교환을 해줄 거고, 일단 AS 받으라고 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아마 판매점에다가 얘기한 센터에서 AS를 받으세요, 얘 때문에 AS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예. 네, CPU를 저희 거 몇 시간 되게? 13900K예요? 또 좋은 거 꽂으셨네요. 어? 13900K 가슴만큼 마음이 속상하네요. 혹시 모르니까 저희 거 CPU 한번 꽂아볼까요? 요거만 꽂아보고 마무리하시죠. 켜지면? 켜지면 CPU 문제죠. 요즘 별의별 증상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CPU를 지금 바꿔보는 거예요. 얘가 불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제가 불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CPU 불량이면은 단품으로 바꿔줄 거니까, 그 꼭 판매처 안 가도, 센터를 가셔도 제품, 완제품으로 교체가 돼요. 대부분. 오늘 이것도 지금 고객분들이 와 했지만 CPU 불량이거든요. 13900K. 저희가 AS대행 해가지고 새 걸로 교환받아서 오늘 낀 거예요. 뒤에 박스 있지 않아요? 아까? 저기 있네, 앞에. 아, 네. 오른쪽에. 예. 네. 저기 13900K. 저렇게 박스로 와요, 새 걸로. 네. 그러니까, CPU 불량이다 그러면은 굳이 판매처로 안 가도 센터에서도. 왜냐면 CPU는 수리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리페어가 될 수가 없어요. 몰딩 처리된 패키지 단일품, 그 단일 상품이라서 교환밖에 안 돼요. 근데 얘들은 고장난 소자를 뚜껑 붙이고 한단 말이죠, 공장에서. 그러니까 리퍼 제품이 나오는 거고. CPU는 리퍼 제품이라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AS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후하지 않을까요? AS요? 일단은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나는 괜찮아 보이는데 뭐 수리 거부를 당했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AS 기간이 늦거나 아니면 뭐 AS 교환을 받았는데 또 불량이 났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불친절하거나 뭐 이러면 그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아예 안 들어가요. 그냥 지금처럼 조립하신 상태로 좀 조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소켓 아까 그 USB 3.0은 꽂으면서 약간 이렇게 힘으로 좀 밀렸거나 뭐 그랬을 거예요. 이거 가운데 홈이 있거든요. 홈이 있으니까 한쪽은 홈이 없단 말이에요. 한쪽은 홈이 있고 아구 딱 잘 맞춰서 딱 된 다음에 푹 누르면 돼요. 너무 세게 안 하셔도 되니까. 아, 이것도 이렇게 끼셨구나. 이거는 예. 딱 봐도 직사각형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끼시면 뭐가 좀 안 밸런스할 것 같지 않아요? 아, 응? 그죠. 이 구멍 뚫려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거 구멍.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거 때문에 안 됐어요? 이렇게 혹시? 아니 여기 꽂아야 보기에도 편하죠. 예. 예. 바보 같잖아요. 물론 그렇게 꽂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뭐가 좀 모난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홈도 이렇게 맞춰서 있는 거예요. 비닐에다가 담아드릴게요. 나사까지 다 담아야 되는구나. 지금 또 한 일주일 중국에서 보내면 되잖아. 얘들을 어떻게 담아드려야 되나.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AS 잘 받으세요. 자, 토마호크 메인보드가 입고 됐습니다. 고객분
점검 완료하고 가져가시려고 했다가 저희한테 AS 대행까지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CS 이노베이션에 보내서 AS 교환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무상으로 AS 교환이 됐고요. USB 3.0 포트 핀들도 휘고 해서 사실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데 AS 요즘 좀 괜찮게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요. 무상 교환 받아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AS 기간이 좀 걸렸어요. AS 보내고 나서 한 4, 5일 정도 후에 완료돼서 도착했네요. 자, 이 해당 시스템에 제가 재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AS가 돼서 와서 뭐 이상 없이 잘 작동이 돼야 되겠지만 잘 작동되겠죠. 자, 메인보드의 재장착 및 재조립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지금은 뭐 3D마크, 타임스파이, 파이어스트라이크 그리고 시네벤치 테스트 다 진행을 해봤고요. 이상 없이 잘 작동하네요. 다행히 다른 데는 문제가 없이 보드 쪽에서만 문제가 있었다. 시네벤치 돌려보니까 13900K, 4만 점 가까이 39,000, 아까 700여점인가 나왔고 온도는 92도? 전력 소비량은 327W인가 330W인가 그 정도 나왔네요. 보드는 아무래도 리퍼보다는 수리를 해서 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AS 보내기 전 시리얼 번호하고 AS 제품 받고 나서 시리얼 번호하고 제가 메모를 해두는데 시리얼 번호가 동일해요. 동일한 시리얼 번호인 거 봐서는 리퍼로 교체해줬다기보다 수리를 해준 게 아닌가 싶고, 일단 USB 3.0 포트 핀 부러지고 휜 거 얘들을 좀 교체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전원 안 들어오는 거는 뭔가 다른 AS 진행을 해준 것 같아요. 보드는 기존 보드다. AS 돼서 왔다. 라는 거. 자, 파이어 스트라이크도 끝났습니다. 고객분 조립하고 뭐 한다고 해서 시간 소비도 많았고, 그래도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고요. 고객분한테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CPU나 그래픽카드나 이런 쪽까지 고장난 게 아니어서 이 정도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